개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6월 첫 번째 거래 1이고요 6월 3일 월요일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8화라는 그런 뭐 미국 증시 격언도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올달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자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요 자 이번 주부터 또 새로운 6월달 우리 화이팅 하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죠 박수 치면서 우후 난 할 수 있다 화이팅 자 먼저 전일 미국 유럽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1.41% 하락했고요 다우존스 나스닥 1.51%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지수 1.45% 하락했고요 독일도 1.47% 하락했습니다 자 닥터K가 여기 인근에서 더 이상 뭐 립서비스로 뭐 괜찮을 거야 이런 말 한마디로 지키겠느냐 지키기 힘들겠다 힘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후로 확 빠졌어요 방송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것 하고요 여기 밑에 있는 것 하고 포인트 얼마 차이 안 나는지 몰라도 지수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1년 6개월 그러니까 120일은 6개월이고 240일은 1년 아닙니까 1년 동안에 주가 평균을 밑으로 깨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부 다 저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밑에도 지지는 있습니다만 올라가도 튕겨 내려오고 올라가도 튕겨 내려오다가 저점들 이탈하게 되면 이제 완전한 하락 추세 전환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락 추세 이제 전환 초입입니다 이미 이평선들은 다 깼고요 올라오면 밑으로 이제 튕겨 내려가기 쉬운 저항권역들이 위에 산재하고 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우존스하고 여기 나스닥 반도체 다 비슷한 수준의 하락 가져왔고요 자 유럽도 상당히 잘 지켜오다가 이제 무너지고 있거든요 자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멕시코에게 그 불법 이민 오는 그 국경에 대한 관리 소홀했다 너 그거 제대로 안 하면 관세 부과한다 5% 자 6월 10일부터 그거 제대로 안 지키면 너 대책을 확실하게 안 내놓으면 관세 부과한다는 소식에 전세계 또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너무 편중돼 있다 어떤 사람 한 명의 이야기에 어떤 정책 하나에 전세계가 이렇게 요동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힘의 논리가 작용되는 게 이 전세계이긴 합니다만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책을 확실하게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자동차 업계 그리고 가전업체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가 멕시코 공장이 있고요 현대차는 엑센트 정도의 조달에 조금 차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고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전자의 백색 가전 공장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부분 상당한 부분 있다 그 부분이 어떻게 타격을 입는지 여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좀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나라 전일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0.08%로 보합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068계약 선물 매수하면서 보합으로 끝났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비교적 낙폭이 좀 과대했다는 그런 시장 컨센서스가 있고 미국 올라갈 때 같이 못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디커플링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도 미국 시장과 관계없이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만 뭐다? 지금 현재 벌써 다우 선물 마이너스 0.72% 하락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0.69%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아침에 딱 개장했는데 그죠? 여기가 개장입니다 7시 그냥 훅 빠졌어요 그냥 그죠? 추가 하락하겠다 이거거든요 자 이렇게 추가 하락도 하겠다고 미리 미국 선물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잘 버텨낼지 여부 상당히 좀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 전일이 그러니까 월말이었습니다 5월 31일 윈도 드레싱 영향입니까 외국인 매수세 한 2천억 정도 들어왔던데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윈도 드레싱 성향이 좀 강해서 들어왔다면 오늘 또 후폭풍이 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2011년부터 이 환율의 추이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요, 1200원대에서는 외국인 자금들이 좀 들어오더라라는 분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들어왔습니까? 한 2, 3일째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좀 이따 보기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 1195원, 여기를 만약 위로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제 환차손 입을 걸 걱정해서 추가로 매도세 넣을 수 있는 중요한 권역입니다. 그러나 뉴스에서 보니까 1250원을 넘어갈 때는 그냥 단순한 문제 말고 아주 쇼크에 가까운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만 1250원을 넘어가더라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250원 권역 그 앞전 1200원을 강하게 돌파한지 여부를 한번 잘 주시해야 되겠다. 환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엉기 반가 반가. 굿모닝. 다른 분들도 아침에 입장하시면 서로 한번 인사 나누고 시작하면 좋죠. 그래야 제가 어떤 분들이 또 열심히 방송 참여하시느냐 이런 걸 제가 참고를 해서 저의 애정도가 달라집니다. 저의 애정을 표현하는 게 달라져요. 자, 닥터K가 개인적으로 여기 지금 일수를 표시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자, 여기 저점 찍고 36일 올랐고 34일 조정 받았고 다시 밑으로 이제 하락한 게 32일째 정도 날짜가 매치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안에 정도 내지는 오늘 정도부터 이렇게 날짜가 어느 정도 매치됐기 때문에 반등 나와도 크게 이상할 상황이 아니다. 가격 조정 and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은 너무 많이 받아서 양호한 조정 아니고요. 여기 기준으로 하면 그냥 다 거의 다 받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받으면 좋다? 382, 5, 618 정도 적당히 받아야 되는데 여기 권역처럼 그냥 그대로 올란 폭,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대로 다 꼬꾸라졌기 때문에 가격 조정 너무 심하게 받았다. 그리고 그러나 기간 조정은 적당하게 이제 매치돼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강하게만 들어온다면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메리트 있는 권역인데, 그죠? 메리트 있는 권역인데 뭐 어떻게 돼야 된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간 선물이 야간 선물이 아니라 미국 지금 해외 선물이 지금 장난이 아닌 상황입니다. 0.7% 가까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시장이 지금 전개될지 상당히 지금 긴장되고 있어요. 뭐 마음은 큰 긴장은 안 됩니다만 긴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말이 좀 웃깁니까? 말하고 나니까 좀 웃기네요. 자, 여기 전 저점을 여기 기준으로 저점을 안 깼어야 되는데 저점을 깼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700권역이 안 깨야 되는데 깼습니다. 그러나 추가 하락, 음봉이 크게 떨어지는 이런 음봉 이후에 밑으로 빠지는 것이 정상인데 일단 수돕은 했습니다. 하방 경직을 가져오고 있는데 오늘 강하게 반등 시도 넣은지 여부와 아니면 밑으로 그냥 추가 하락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해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주원님, 실장님, 헝기, 다 반갑습니다. 야, 그 애정이 있으니까 욕해주는 거 아니야. 응? 나한테 욕먹는다, 이말 아니야? 맞지? 조심해야 돼, 헝기. 알겠지? 자꾸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 번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 매매 습관이 몸에 딱 배이면 나중에 한번 된통당하면 버는 거몇 곱하기, 발음이 안 돼. 몇 곱하기, 까지거든.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 정말 비밀님도 반갑고요. 자꾸 꼬꾸라지는 거 하지 마라. 자꾸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 자꾸 하지 마라고. 어떻게 어떨 때 해라. 이렇게 우상향 적어도 돌려냈을 때 이럴 때 해야 밑에 지지권이 있거든.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제가 상담해 보거나 질문해 주시는 내용들 취합해 보면요, 자꾸 저점 매수라는 그 이유 하나로 자꾸 아직까지 상승 전환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들어가요. 그죠? 꼬꾸라지면 아장납니다. 자, 포트폴리오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업종 대표주 분석 방송 일요일날 올려놨는데요. 그것이 이번 주한 주간에, 저는 그냥 속된 표현 장사 미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번 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닥터케어 큰 시장 전망과 괜찮아 보이는 업종군들을 소개하는데, 방송 시청 몇분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녹화 방송 별로 보지도 않으면, 여러분들, 뭐, 제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안 보시는 것도 여러분 자유.
제가 생각하는 것도 뭐제 자유인데 여러분들 성의가 너무 없다 생각해요, 저는. 그죠? 돈 받고 보여드리는 겁니까? 돈 받고 바라하는 겁니까? No! 그냥 무료로 제공해드리는데 내용이 구리입니까?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릴까요? 제가 왜 무료방에 아무것도 안 날린 줄 알아요? 성의가 없어 보여서. 아시겠습니까? 공부도 안 하고 성의가 없어 보여서. 더 성의 안 보여주시면, 그 다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자,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야, 스펙타클합니다. 미국 선물이 저렇게 빠지고 있는데, 현재 코스피 지수는 0.2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6%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야, 신기해요, 조금. 최근에 봤던 디커플링 중에 가장 큰 디커플링이에요. 큰 추세를 완전 미국이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것을 완전 지금 무시하는 듯한 우리나라 독자적인 행보입니다. 주원님 반갑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사랑을 보내주시면 제가 힘이 나요. 관심 없으면 제가 힘이 없어서 방송을 못합니다. 그죠? 무료 방송하는데 사랑을 보내주셔야 제가 힘이 나서 열심히 하죠. 자, 대림산업. 제가 보고 있는 관리 종목에 넣어놓은 건설주 중에서는 가장 괜찮아요. 박스권 돌파를 강하게. 헌기야, 이런 거 골라, 이런 거. 응? 자꾸 밑으로 꼬꾸라지 있는 거 하지 말고 형이 하는 거잘 봐봐. 형이 사자마자 꼬꾸라지는 거잘 없을 거야. 가다가 한 번씩 꼬꾸라지는 거 있어도 봐봐.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냈지? 그리고 여기 돌파하는 양봉, 여기가 포인트야, 포인트. 그리고 안 밀려. 여기 샀잖아, 우리는. 20일 지지선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꼬꾸라지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데 사가 이 올라가는 거 잘한 것 같아? 아니라고. 여기 가서 올라가서 그렇지. 밑으로 꼬꾸라질 확률이 훨씬 높다. 하나 참고라. 절고 있었다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있어요, 말레이시아. 저쪽이 더운 나라니까 우리 이해해 줍시다. 아침부터 뭐 좋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쪽인 시간도 좀 달라요. 말레이시아에서 듣고 있습니다. 4개국 동시 시청하는 닥터 K 글로벌한 방송이에요. 근데 초회가 너무 작아. 됐고요. 그래서 우상향 하고 있기 때문에 초입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세 기대해 볼수 있다. 이거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아직 새벽이다. 5시간 늦다 그랬나? 3시, 4시야 그러면? 그죠? 여기 보이시죠?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거 이런 것만 합니다. 현대차 보십시오. 여기 그죠? 여기서 사서 그죠?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눌려진 거 사서 여기 또 차익 실현 다시 들어와서 또 수익. 그리고 여기 내가 왜 엉터리 그걸 정보를 알고 있지? 1시간 늦다고? 5시간은 그럼 어디였지? 됐고요. 8시단 말이지. 8시가 무슨 새벽이냐? 어? 아침이지 무슨 새벽이야. 자, 여기 지지권에서 지금 멕시코 관세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이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대번 끌어 땡깁니다. 현대차는 뭐 열외야. 이렇게 시장에서 현대차는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들어왔어요. 그죠? 자, 지금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자, 저는 19만 2천 깨지면 손절하라 했는데 안 하고 버텼던 분들 다행히 뭐 손절가 근처까지 와서 다행인지 몰라도 그러한 매매 습관을 계속 몸에 배어 놓고 계속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 투자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설정해 놓은 여기 라인이 깨지면 손절했다가 다시 올라타는 여기 사도 된다고요. 18만 2천 원 정도. 실제로 여기 사라고 카톡 날려드렸습니다. 사자마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포인트 딱 맞거든요. 그죠? 하락하다가 돌려내는 포인트 살수 있다고 날려드렸어. 그럼 바로 그냥 한3% 가까이 수익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냥 내가 손해봤다고 안 팔고 그냥 쭉 들어가면 지금 올라와서 다행이죠. 36만원에 사서, 그죠? 36만원, 38만원 사서, 아, 나 지금 손실 중에 안 팔아. 들고 있는 사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계속 손실이에요. 그 부분 깐죽대는 게 아니라 손해본 분들에 대해서 깐죽대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할때 기준을 딱 정해놓고 손절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 지키면 나중에 결국은 한번 딱 된통 당할 때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시장에서 아웃 당한 겁니다.
중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가슴 깊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셀트리온은 지금 저항권에 왔습니다. 19만 2천원 여기 저항권이고, 20일 여기 저항을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 이런 식으로 앞전 상황처럼 저항에서 가볍게 조정받고 돌파는 강하게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20만원 일단 단기 목표치, 1차 목표치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위로는 20만 7천원, 21만원권 정도 강하게 돌파한다면, 이렇게 강하게 돌파한다면 노려볼 수 있으나, 첫 번째 목표치는 20만원 설정하고 가시면 되겠고, 나는 저기 25만원 잡았는데 그래도 20만원권 오면 줄였다가 다시 반등 넣을 때 다시 집어넣기를 권유드립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요점은 조정은 가볍게 받고 상승은 강하게 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기관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라. 아마 공매도 때렸던 애들이 조금 놀래가지고 좀 들어왔을 겁니다. 슈프리마, 이거 핸드폰 안에도 들어가고요. 지문인식, 그죠?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 사고 팔고 해가지고 5% 먹고 다시 또 챙겨 들어갔는데 또 플러스 나게 생겼네요. 그죠? 핸드폰 부품 관련이 유독 여기 슈프리마 얘가 유독 빨간 게 많이 보여요. 20일도 다 돌파했지 않습니까? 할 만한 자리거든요. 밑에 이평선들 다 받쳐놨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 나온다면 적당히,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끊어가면서 갈 겁니다. 자, 경농은 남북 경협 중에 모양 가장 괜찮기 때문에 일단 들어갔고요. 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약간 회유하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보이니까 한번 타이밍 들어오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6월달에 방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외교관이나 그거를 전파하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그나물의 크밥이에요. 그것을 국가 기밀에 준하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그죠? 폭로한답시고 폭로를 해가지고, 참 속된 표현을 좀 써야 되는데 됐습니다.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안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그만큼 국가 안보나 국가의 큰 안위에 관심보다는 자기 밥그릇, 자기 표 얻는, 그런데 눈이 현안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정치권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일본해라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를 한다고 29일날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했고,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일본해라고 표현한다, 나머지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데 그게 대해서 강하게 한번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게 대해서 우리나라 정말 잘못하면 독도라든지 이런 영토 문제 내지는 이 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본이 지금 저비행 해가지고, 그죠? 조공비행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이슈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강력하게 좀 규탄하고 머리를 깎아도 깎아야 될 텐데, 아이고, 그죠? 거기까지만. 화가 나요. 화가 납니다. 자, 그래서 남북 경협 한 번만 치고 올라간다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으니까 들어가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여기만 돌파하면 완전 상승 추세 초반이기 때문에 살짝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위닉스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에어컨 필터 뭐 등등등 제습기, 상당히 괜찮은 회사니까 좀 등락폭 있어요. 이 종목이 한 5%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권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했어요. 올라가면 적당히 차익 실현할 거고요. 아프리카 TV 여기 깨지면 무조건적으로 손절한다는 각오 돼 있으면 해라 했습니다. 단기 박스권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미국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너무 지금 안 좋아요.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출발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시그널 다 날려드릴 거예요. 그전에는 포트폴리오 기준에가 날려드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 뻔히 보면서 추천을 안 했던 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좋아 보이면 이제 다 추천 날려드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취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시위 할까요? 진짜. 자,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체크 한번 해볼 거고요. 주로 뭐 가지고 있는지 제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하셨다 구독도 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좀 남겨 주십시오. 공부하셨으면 아니면 방송 나중에 이 녹화 방송 보신다면 그냥 1이라도 한 남기십시오. 1이라도. 그럼 보고 가셨구나. 그죠? 그거 댓글 남기가 저한테 뭐 1원도 득 없어요. 어느 분이 열심히 공부하시는가 체크하려고 그런 겁니다. 와,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 야, 참. 자, 코스피 시장 0.45% 하락했고요. 코스닥 0.63% 하락 출발했습니다. 일단 바람직한 것은요, 외국인이 매수세가 이제 조금씩 들어온다는 거, 그게 일단 바람직해요. 자, 지금 현재 미국 0.7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퍼센트. 그게 비하면 지금 양호한 거예요, 그죠? 앞전에도 하락폭 반영 안 됐고요, 지금도 크게 반영 안 되고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상황이 유지되면서 올라간다면 굿인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선물 옵션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요, 미국이 엄청나게 빠졌고 지금 현재도 빠지고 있어요. 0.6%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빠진다는 거 어느 정도 그렇게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아니면 아침에 여기서 밑으로 무너질 때 1분봉 보게 되면, 1분봉으로도 막 트레이딩 많이 하거든요. 여기선 좀 상관없었겠습니다만 이제 여기 저항권이라고 막 매도 때릴 거예요 아마. 그죠? 누가? 지금 현재 기관 외국인 같이 매도 때리고 있는데, 자, 외국인은 위로 싹 땡겨주고 개인이 매도세로 많이 유입이 되면 시장 반등합니다. 그러한 메커니즘이 지금 발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한 20, 30분 되게 중요합니다. 포지션 관련해서, 선물 옵션 포지션 관련해 가지고 상당 공방이 일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침에 잘 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지수 향방에 대해서 상당히 확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닥터키는 어떻습니까? 잘 맞추니까. 그죠? 잘 맞추니까. 그죠? 지수 향방에 대해서 확률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선물 옵션을 제가 십수년간 해봤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만 해본 분들하고는 강점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되면서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를 비롯한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는 조금 약세고 HLB 쪽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반 정도 나뉜 상황입니다.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면세점 개통 좀 약하고 남북 경협 조금 약세. 자동차 부품 약간 약세. 엔터테인먼트가 조금 강세. 뭐 SM 효과가 좀 있는 겁니까? 휴대폰 부품이 좀 강세. 5G 약간 강세. 지금 현재 상황 그렇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대 강세. 아프리카 그냥 보고 계시면 되죠. 63,000 깨지면 손절하라 그랬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전략. 여기 저점 깨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63,000원 깨지면 손절. 그리고 다시 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반등 나오면 그때 다시 사서 들어가면 되죠. 그 조건 드렸어요. 고점 부위니까 칼 손절 하려면 해라 그랬습니다. 외국계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네요. 자, 강하게 시장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메커니즘 발동된다 했어요. 개인이 매도세 늘어나진 않습니다만, 일단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땡겼어요. 자, 셀트리온 보고 계실 텐데, 셀트리온도 여기 186,000원 깨지면, 186,000원 깨지면, 비중 축소하시는 의견 드릴게요. 저항권입니다. 186,000원 안 깨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버텨내면 더 홀딩 가능합니다. 시리님, 들으셨죠? 방송 듣고 계실 것 같으니까 채팅에 따로 안 날립니다. 손절 못하고 어그저거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야,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야? 5%가 빠져. 사우디 아라비아 발전 프로젝트에서 중재 신청 패소했다. 비소됐다. 7천억 규모. 야, 참. 매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꼬꾸라지니까. 야, 뭐야. 너무 많이 빠져. 아침 바빠가 못볼 수도 있는데, 그죠? 나머지는 괜찮은데, 삼성 엔지니어링 하나 두드려 맞습니다. 한 분이 딱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대림산업을 사면 좋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사셨다 해가지고 대림산업이 더 잘 가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도 저니까 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대림산업 운영 왑니다. 일단 외국인 매수세 들어와요. 현대차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면서 양호 이거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셀트리온 아까 말씀드렸고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슈프리마 여기만 안 깨면 상관없어요. 28,000원 경농 자 여기 15,000원권 안 깨면 문제없을 것 같고 14,500원 이탈하면 비중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를 매도해야 됩니다. 매도 안하고 버티면 밑에 더 쳐져요. 그죠? 위닉스 20일만 지켜내면 별 문제 없고요. 아프리카 TV 63,000원 깨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외국에 일단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슈프리마 상승 전환 했고요. 현대차 양호한 것 같고요. 번 틀어 올립니다. 외국인 매수세 들어와요. 이러면 좋은 겁니다. 선물 마이너스권이었는데 플러스권으로 전환했습니다. 선물 땡기면서 일단 양호. 그죠? 일단 양호입니다. 지금 시장은 미국이 하락하는 것 때문에 선물 옵션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하방에 자꾸 쏠려 있습니다. 하방에 쏠려 있으면 그쪽으로 하방으로 베팅 하도록 내비두면 외국인이나 그죠? 기관이 하방 베팅 그동안 잡고 있었다면 그죠? 볼까요? 그거보다 이거 보는 게 나아요. 그죠? 외국인은 2만 계약 저번 월물 부터 지금까지 누적으로 보면 2만 계약 밑이 거의 맥시멈으로 잡히고 있어요. 매도 규모가 그 2만 계약 밑으로 잘 매도를 안 때리고 자꾸 반등시키고 있어요. 환매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쭉 던지면서 2만 계약까지 2만 5천 계약을 탑으로 잡고 지수를 뺐다가 2만 계약 오니까 들어주고 2만 계약 오니까 들어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6월 둘째 주입니다. 목요일 이번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선물 매도 때렸던 거 만기일 인근으로 해서 반등시키면서 조금 차익 실현하려 하는 것 같은 생각 들어요. 환매수 들어온지 여부 그리고 그게 신규 매수인지 환매수인지 여부를 체크하시려면 미결제 약정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거 일단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면서 매수가 되면 매도 기존에 때려놨던 거 걷어들이는 매수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미결제 약정은 변동이 없거나 줄어드는 게 없는데 신규 매수가 예를 들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상방향 배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추스 체크 한번 해봅시다. 어떤 분들이 열심히 듣고 계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현재 미국 선물시장 낙폭 상당히 심한데 우리나라 지금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0.47 정도로 빠지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0.13% 정도로 양호한 지금 하락세고 여기를 강하게 돌파
해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기관이 매수세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위로 강하게 돌파하는지 밑으로 꼬꾸라지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말씀드렸어요. 좀 황당합니다. 황당하고 스펙타클해요. 올라갈 때못 올라가는 디커플링은 많이 봤어도 빠지는데 안 빠지고 버티는 디커플링 잘못 봤어요, 최근에. 와, 근데 오늘 또 개인이 또 달라든다?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미국하고 완전 딴판 놀아요.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500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대부분은 프로그램 매수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기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합산되고 나중에 서로 사고 팔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외국인의 매수세 중에 상당 부분 프로그램 매수세 동반되면서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삼성전자가 올라가네요. 야, 참 신기해요. 아유, 뭐가 신기한가 하면 역배열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 20일 강하게 뚫어서 좋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120일 3만 아 43,500원권 때 여기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야, 병희가 삼성전자 종가 매매했다 했는데, 병희가 어디서 딴 데서 공부를 좀 열심히 했는가 봐. 닥터게이한테는 전혀 댓글도 없고 하던데, 차트 세팅해 놓은 걸 봐도 그렇고, 뭐한 번도 언급 안 하는 거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다른 분한테 좋은 거 많이 배웠는가 봐. 누구한테 배워도 뭐잘 배워가지고 잘 되면 좋지 뭐. 자, IT 전기전자 괜찮아요. LG전자 잘 보자 그랬습니다. 자, 나머지 반도체, 그리고 OLED 이런 쪽은 조금 약세고요. 집중적으로 보는 시총 상위 IT 종목들은 괜찮은 상황이다. 자, LG생활건강 주시할 필요 있습니다. 아모레퍼스픽은 많이 죽었어요. 화장품 LG생활건강 잘 주시하셔라. 엔터테인먼트, SM 쪽으로 행동주의 펀드들이 왜 수만이 형 혼자 자꾸 몇십억씩 빼가냐, 똑바로 해라 그렇게 하니까 나도 동참하겠다 하면서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동참하는 모양을 보이니까 주주 친화적으로 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발표하고 하니 같이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좀 등달아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전일, 야, 영국의 윈블리 구장에서 7만 명 앞에서 공연했습니다. 야, 일부러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탄소년단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설 속에서만 보던, 그죠? 록스타들이라든지 팝스타들이 하는 공연장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섰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걔들 군대 빼줘야 돼요. 그런 이야기 많이 있는데, 그죠? 연예인을 무슨 군대 빼주냐? 그럼 스포츠 선수는 왜 빼주는데요? 그죠? 메달 땄으니까 국위 선양한 거 아니냐? 걔들은 메달 100개 이상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경제적 효과 앤드 전 세계에서 공연 보러 런던으로 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한국어로 된 가사를 같이 떼창을 합니다. 근데 군대 안 빼준다고요? 빼줘야지. 걔들 군대 보내고 뭐할 겁니까? 국위 선양하고 다니도록 놔둬야죠. 엄청난 상황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이슈는 있었어요. 패스하고요. 조선주 아직 별로입니다. 현대중공업 이제 대우조선해양 실사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거 노조에서 지금 뭐 맞고 난리도 아닙니다. 조선주 패스하십시오. 별로입니다. 건설주 오늘 좀 시원찮네요. 야, 삼성 엔지니어링 아까 손절 안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손절한다 그랬습니다. 채팅방에서 버티면 빠지는 거예요. 아니다 싶을 때 바로 던져야 됩니다. 철강주 자체가 업황이 안 좋으니까 패스하십시오.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자동차 비교적 잘 버텨요. 멕시코 그 관세 이슈 있어도. 그러니까 강세 업종 맞아요. 자랑 플러스 돌아서겠네. 자동차 강세라 그랬습니다. 5G 강세인데 딱 노리고 있는 종목들 딱 권역에 오면 하십시오. 꼭대기 사지 말고요. 꼭대기에서 물려있는 분 제법 있을 겁니다. 제약바이오 오늘 좀 시원찮네요. 그죠? 대략 이 정도 체크하겠습니다.
와우, 코스피 상승 전환입니다. 자, 뭐에 달렸다? 주식상처 탈출 팁 10. 우리나라 지수는 외국인 선물에 좌지우지. 외국인 선물이 쭉 사올리니까 그냥 쭉 올라가죠. 지수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외국인 선물 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번엔 7번 눌러.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야.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만 보면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선물 쫙 사가지고 잘 땡겨주면 잘 가는 거고요. 외국인 선물 핵폭탄 날리면서 빼면 그냥 빠지는 겁니다. 그게 다가 외국인 기관이 매수세, 현물도 들어온지 여부 보고 이거 뚫으면 굿입니다. 그죠? 완전 역발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지수가. 그러면 지수 파악하는 데는 아주 많은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딴거다 필요 없어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닥터K가 20년 지켜와 본 결과, 하나 더 첨부하자면, 풋옵션 22억 사고 있죠? 콜옵션? 올라갈까요, 그러면? 내려갑니다. 개인이 풋옵션 사면 지수 올라가지 않는다. 주식생첩 탈출 팁 12. 왜? 하방으로 꽂았는데, 개인이. 그래. 돈 벌어 하면서 밑으로 빼준다고요? 그럼 누가 돈 잃어야 된다? 외국인 형들이 잃어야 돼요. 밑으로 빼냐? 미국 빠졌다고. 지금 또, 미국 선물 지금 빠지고 있다고. 이야, 0.6 빠지고 있으니까 밑으로 빠진다고 지금 풋 때렸냐? 땡겨 올립니다. 대체적으로. 이거 포기 안 하고 40억, 50억, 100억 가는지 여부 체크하십시오. 200억까지 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종종. 그러면 완전 바닥.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와, 너무 중요하고 확실한 가르쳐 들었는데? 이러면 누가 공짜로 가르쳐 줍니까? 바닥 잡는 법인데. 닥터케이가 바닥 두 번이나 잡았어요. 언제? 이날 바닥 잡고요. 이날 바닥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그 전날 잡았어. 그 전날. 오를 것 같은데? 이러면서. 어떤 근거로? 이러한 근거들로. 이러한 근거와 여기 수급 상황과 이러한 근거들로 한번 다시 리뷰해 볼까요? 여기서 이만큼 빠지는데 외국인은 선물 3만 계약 샀다고요. 왜? 기간은 지금처럼 막 6천억, 3천억씩 막 사들었어요. 아, 바닥이네. 올라갈 것 같은데 하고 쫙 올라갔습니다. 이 올라갈 때 외국인이 3만 계약 선물 매수했던 것 낼름 팔아먹으면서 차익 실현. 기관도 적당히 올라가니까 또 차익 실현. 그러한 분석들 할줄 안다면 상당히 도움됩니다. 뭐가 도움된다? 선물 옵션 안 해도 도움된다고요. 뭐가 도움된다? 반등할 시점쯤에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잘 나는 겁니다.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는데 자꾸 매수하려 하지 말고요. 시장 판단이 최우선입니다. 와, 삼성 엔지니어링 박살이 났어. 자, 와이솔로 대신 봅니다. 와이솔도 살수 있다 했어요. 올라갑니다. 샀던 분 있나 몰라. 있는 것 같은데. 삼성 엔지니어링 손절했습니다. 와이솔 올라. 나머지 다 플러스권 아닙니까? 그러면 된 거죠. 그죠? 된 겁니다. 현대차도 안 빠져요. 자, 잠시 봅니다.
시장이 의외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정도가 일단은 현재 불식되고 있는 게 뭐냐? 윈도우 드레싱 성향이 있지 않았나 우려를 조금 했거든요. 뭐가? 외국인 전일 이렇게 들어올 때, 그죠? 전일 2천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코스피에서. 이거 윈도우 드레싱 하려고 들어온 건가? 라는 퀘스천 마크는 일단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코스닥은 약간 주춤했다가 들어올리는 거 보니까 이것도 윈도우 드레싱 정도는 성향은 크게 아니었는가 보다 라는 좋은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600억 규모로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 전제 중에 하나 환율하고 연관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환율이 1200원대에서는 2011년 기준으로 이후로 봤을 때 외국인 자금이 매수가 들어오더라. 무슨 원리인가면요. 여기서보다 여기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여기보다 여기가 안 좋은 겁니다. 그죠? 평가절하. 그죠? 우리나라 가치가 안 좋은 거예요. 와, 왜? 1달러, 똑같은 1달러를 환전할 때돈더 주고 바꿔야 되니까 우리나라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1200원대에서 밑으로 하락 조정을 좀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권역보다 원화의 가치가 좋아지니까 원화 자산인 주식을 갖고 있다면 환차익도 얻게 되는 플러스 이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들이 자꾸 들어온다. 그런 분석들이 있어요. 일단 그것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1200원대 이야기 나오고 난 다음부터 1200원인 건딱 찍고 그 다음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환율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 환율. 중국이 7위안, 1달러에서 7위안 올라가는지 그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그만 보시면 돼요. 자, 시장 돌아서니까 같이 막 돌았습니다. 같이 돌았어요. 나쁘지 않아요, 현재. 자, 열심히 방송 같이 시청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하나 팁 드릴게요. 뭐? 여기 보유 종목부터 여기 관심 종목군에 있는 종목 위주로 한번 돌려보시다가 타이밍 나오는 거 위주로 접근해 보시라. 여기 상단에 있는 게 순서대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샘표는 이거 약간 개별 종목성이 있으니까 이거 많이 올라 20%도 넘게 올랐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 밑으로 갈수록 올라가 있고 조정받을 거 기다리는 종목군들 우선순위가 위에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 안에서 한번 보면서 한번 접근해 보시라. 닥터K가 한 300개 종목 이상, 그죠? 시총 상위 위주, 3,400개 이상 돌려보면서 추세 괜찮은 종목만 딱 뽑아놓은 겁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뉴스 하나로 박살나고 있습니다. 이거, 그죠?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 다 얼추양호해요. 그죠?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으십시오. 사진 찍어가지고 참고해 보십시오. 5G 자동차가 좋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부품이 괜찮다고 전일 방송에 딱 올려놨습니다. 유독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개별주 막 날라댕기는 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전업 투자자 내지는 시장에서 아주 오랜 기간 트레이딩 돼 있고 트레이닝 돼 있고 트레이딩 많이 해본 사람 아니고는 접근하지 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급등 나갑니다. 그러면 잠깐 결제 받고 아니면 잠깐 회의하고 나오면 1시간 30분,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회의하고 잠깐 자리 비우고 오면 엄청나게 급등 나가는 경우 많기 때문에 수익 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참, 아휴, 재밌어요. 딴게 재밌는 게 아니라 이 시장 상황을 보니까 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선물 옵션 트레이드들이 반응을 할지가 눈에 보이니까 여기 가면 저항이거든요. 여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죠? 선물 매도 때렸거나 이 풋옵션 아까 10매덕인가 그랬는데 30억 늘어나죠. 지수 더 안 빠진다 그랬습니다. 이러면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50억 늘어나고 100억 늘어나는지 보십시오. 그러면 위로 그렇게 대수 더 올라갑니다. 바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 때리거든요. 왜? 여기서 물렸어. 밑으로 빠질 줄 알고 때렸는데 시초가에 그죠? 올라가 막 올라가. 그러면 여기가 저항권이기 때문에 단기 저항권이기 때문에 물타기 들어온다고요. 선물 매도하고 풋옵션 막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외국인이 지금 선물 1000계약 지금 땡기고 있지 않습니까? 1200개 매도 때리다가 지금 약 2500개 정도 2300개 정도 환매수하면서 위로 땡기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고요. 하방으로 개인이 자꾸 때리면 때릴수록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딱 판단하면 돼요. 자,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뿔긋뿔긋해집니다. 뿔긋뿔긋해요. 뭐다? 시장 연동된다고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시장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된 거예요. 시장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시장 오를 때 같이 오르는 거는 평균치 이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장 갈 때 안 가고 빠질 때 같이 빠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 홀딩입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네. 2.3% 올라가고 IT전기전자 IT전기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엔진이 저게 한방 두들 맞아가지고 던졌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살 수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타면 살 수 있는 겁니다. 딱 노리고 있다가 올라타면 살 수 있어요. 지금 0.46밖에 안 올랐죠. 여기 상단에 있는 거 다 양호하잖아요. 그죠? 자, 대림산업 양호하고요. 이것도 살 수 있는 권역입니다. 이것도 살 수 있어요.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자, 왜?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요. 외국계 매수세 자꾸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여기 돌파하면 올라갑니다. 여기 돌파하면 포인트 나왔고요. 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닥터케 유료 카톡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방송 안내 보면 들어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찾아오는지 있으니까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닥터케인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무조건적으로 뭐 수익 난다 만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들어가야만 수익이 잘 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 트레이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 뻔히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부하면 다 알 것 같죠? 실전에서 행동을 안 옮겨집니다. 그 부분을 푸시하고 행동을 옮기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역할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차도 들어갈 수 있는 권력이에요. 현대차도. 시장은 안 밀립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자, 셀트리온도 플러스 전환. 양호하게 조정받고 있는 겁니다. 홀딩 가능입니다. 홀딩 가능. 186,000원 안 깨지면 홀딩 가능합니다. 프리덤 반갑고. 여기 강하게 돌파하면 돌파할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메릴린치. 메릴린치 들어오고 있어요. 야, 세유라. 방송 들으면 인수 한번 해. 너 뭐 재지었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보고 싶어 한다니까. 응? 메릴린치. 이번에 혓바닥 많이 굴렸냐? 이거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안 밀리는지 그 부분 체크하려 했습니다. 일단 양호. 슈프리마. 일단 분봉상에는 조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만 여기 20일 60일만 깨지 않으면 양호하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경농 하락하던 거 낙폭 줄이고 있습니다. 양호. 위닉스 자 위로 강하게 돌파만 해내면 양호.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좀 주춤주춤 하고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LG전자 관심 있다 했어요. 야, 위로 올라간다. 대덕전자도 관심 있는데. 그죠? 여기 정도, 오늘 정도는 뭐, 슬 들어가도 별로 상관없는데. 일단 조금만 더 지켜봅니다. 딱 20일 지지권 왔습니다. 분봉도 좀 돌려내려고 폼 잡고 있고 살 수 있어요. 대덕전자 와이솔 야 잘 가요. 그죠? 이거 5G하고 핸드폰하고 같이 겹치거든요. 여기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현대차 0.74 상승, 슈프리마 마이너스 0.18, 대림산업 1% 가까이 상승, 셀트리온 상승, 위닉스 상승, 와이솔 상승, 경농 1%대 하락, 아프리카 1%대 하락 됐죠 뭐. 삼성 엔지니어링 손절 5%, 20% 손절 아닙니다. 5% 손절입니다. 손절 라인 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손절. 손절 행글로 대덕전자 매수, 그죠? 대림산업 매수 의견. 자 뭐라고요? 개인이 풋옵션 아까 10매덕이었는데 30억 40억 50억 계속 늘어나는지 바랬죠. 40억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수 빠집니까? 올라갑니다. 그거 정확한 지금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잖아. 그죠? 선물 사고 그죠? 개인이 풋옵션 외국인이 선물 사 올리고 그죠?
인재 한 2,500개 이상 끌어당겼습니다. 개인이 포기 안 하고 풋 옵션 자꾸 늘어나죠. 그러면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외국인 현물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같이 동참 좀 해야 되는데 동참 안 하고 있어요. 자, 마무리합니다. 개인 투자자 풋 옵션 자꾸 늘어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외국인 선물 자꾸 늘어나는지, 그리고 현물 혹시나 기관 외국인 같이 쌍끌이로 전환되면 베리굿이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와, 오늘 미국 선물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도 전혀 이거 뭐 같이 그죠? 같이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리 했다. 대덕전자 샀단 말이에요. 팀K 인원들이 실력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추천하기 전에 미리 샀답니다. 물론 제가 바라고 여기 오면 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전략을 제시했기 때문이겠습니다만, 여기 살 수 있는 권역이거든. 일요일 방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타이밍 나온다 싶어서 샀겠죠. 이거 못 사면 뭘 삽니까? 사야 돼요. 5G 사놓아야 돼. 샀다니까 올립니다. 이거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거 슈프리마 많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 올라가야 돼. 그죠? 이거 올라갈 수 있어요. 자, 휴대폰 부품 강세 보입니다. 와이소라고 슈프리마하고 그죠? 자, 나중에 중국은 비교적 지금 MSCI 모건스탠리 산업지수의 이머징 마켓 그죠? 5%에서 이제 20%까지 확충되는데, 상해종합, 그러니까 상해종합이 아니고 중국 A주가 그렇게 편입되는데 10%까지 편입하는 게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자금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로 잘 안 밀려요 현재. 자, 그런 부분도 파악하시고, 중국이 의외로 위로 딱 띄운다 그럼 베리굿이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구간들 지나가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린다? 준비되어 있지 않고 막 달라들면 안 된다. 그리고 시장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관망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죠? 관망하는 건 좋은데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관망만 한다? No라고 말씀드립니다. 공부를 하면서 좋아질 때를 기다리면서 연말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 주식으로 힘들어 하시거나 아니면 혼자 하기 힘드시다, 유료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송 안내 보시면 1:1 채팅도 있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 광고 좀 봐주시고요. 광고 2,000원밖에 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저 좀 도와주시려면 슈퍼챗도 있습니다만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주식 상초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나중에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 눈 딱! I'm Dr. K.O. I'm Dr. K.O.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